왜 날씨가 점점 이상해질까요? 갑자기 아주 덥거나 추워질 때가 있어요. 홍수와 가뭄도 점점 심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직 가을이 한창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갑자기 날씨가 겨울처럼 추워질 때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차를 타면 히터를 켜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기후변화를 말하는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가을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요? 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았나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기후변화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일이 생길까요? 날씨는 아주 작은 이유로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날씨가 변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구본을 보면 가로와 세로로 여러 줄이 그어져 있어요. 가로선을 위도, 세로선을 경도라고 하지요. 지구본을 수박이라고 생각하고 가로로 가운데를 뚝 잘라요. 그리고 그 반통짜리 수박을 또 가로로 똑같이 3등분으로 잘라요. 자른 세 조각 중에서 수박 꼭지에 가까운 부분을 고위도, 중간 부분을 중위도, 가장 커다란 아랫부분을 저위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그려진 부분은 중위도에 있겠지요. 조금 어렵나요? 지구본이나 세계지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박 꼭지 부분인 북극과 우리나라가 포함된 중위도 지역이 만나는 하늘에는 커다랗고 동그란 띠 모양의 바람이 쉬지 않고 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제트기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제트기류는 빙글빙글 빠르게 돌면서 북극의 엄청나게 차가운 바람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제트기류의 힘은 북극 온도가 낮을수록 강하고 빨라져서 북극의 찬바람이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게 꼭 가둬져요. 하지만 북극 온도가 높아지면 제트기류는 약해지고 도는 속도도 느려져 버려요. 그러면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느슨해진 제트기류를 뚫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추운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항상 추워야 하는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 그 영향이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거랍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워진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평소보다 추운 날씨가 생기는지 궁금증이 조금 풀렸나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기후변화나 제트기류로 검색해서 영상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북극이 더워지면 발생하는 이상한 날씨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차가운 물은 주변의 바다로 흘러가서 원래의 바닷물 흐름을 바꿔버려요.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지구촌 곳곳의 날씨도 갑자기 변하게 돼요. 뉴스를 보면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더위와 추위, 홍수와 가뭄, 태풍, 많은 눈, 큰 산불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거의 매일 듣게 돼요.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북극 기온을 높여 북극 얼음을 녹게 하고 이때 더워진 북극 공기와 녹아버린 얼음물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내보낸 이산화탄소가 다시 우리에게 이상한 날씨를 가져온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워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변덕스러운 날씨의 영향은 생활의 불편과 위험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농사를 방해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어떻게 농사를 망치는지 알아볼까요? 농사가 잘 되려면 기후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날씨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기온이나 바람, 구름, 비, 눈과 같은 것이고 기후는 3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날씨를 종합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오늘 날씨는 비가 오겠습니다. 라거나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 지역에 속해 있어요. 라고 할 때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알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를 가장 많이 하지요. 벼를 심을 때는 논에 물이 필요하고 자랄 때는 아주 덥고 습기가 많아야 잘 자라고 벼가 익을 때는 햇볕이 강한 날이 많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적당히 오고 여름은 덥고 습기가 많고 가을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서 벼농사에 아주 적당한 기후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밀 농사를 많이 하는 나라, 옥수수를 많이 심는 나라 등등 그 나라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아져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우리나라만 해도 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벼를 아예 심지 못하거나 여름에 장마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벼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가을에도 비가 오고 갑자기 추운 날씨가 많아져서 벼가 잘 익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도 항상 같은 기후가 유지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기는 하지만 밀가루와 콩, 옥수수와 감자, 그리고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벼농사 말고는 다른 작물들을 많이 심지 않아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밀가루를 수출하는 어떤 나라가 기후변화 때문에 밀농사를 망치게 되면 우리는 좋아하는 빵이나 과자, 라면을 아주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해요.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며 걱정만 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게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 그곳에 해결할 방법도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와 생태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뿜어내서 지구가 계속 더 더워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해도 우리는 아마 냉난방기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동물과 식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태계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생물은 저마다의 계절이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 꽃이 너무 일찍 피어버렸는데 벌 나비가 꽃이 진 후에 찾아온다면 과일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차가운 물에만 사는 물고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 구상나무는 점점 더워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될 위험에 있어요. 국립생태원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멸종될지도 모르는 생물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게 될지 조사해서 기후 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어요.